잠깐. 아니야. 그거 컷하지 말고 계속 가. 계속 가는데 어때? 지금 잘 나오고 있어? 종이 이 정도로 들어야 돼? 네. 아니,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더 들어야 돼? 네. 알았어. 큐. 네. 시작해줘요. 시작. 안녕하세요. 천안 길 디자인 미술학원 우리 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기본기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그림을 준비를 하는 친구들 혹은 초보자들은 종이를 구분을 할줄잘 몰라요. 그래서 종이 같은 경우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뒷면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좀, 약간 기름진 게 조금 살짝 올라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스케치도 조금 잘안 먹는다든지, 채색 같은 경우에도 좀잘 벗겨진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 구별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가지고 오늘은 종이 구별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떻게 종이를 구분을 하는지 자, 첫 보여드릴게요. 번째 종이 구별법은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종이를 보면은 보면 사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막 이렇게 빗금처럼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뒷면이거든요. 앞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종이 재질 질감이 좀더 부드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구별을 하는데, 사실상 눈으로 구별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눈으로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종이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종이를 이제 만져보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바로 여기가 앞면인 것 같거든요. 보면은 종이를 만졌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감촉이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아, 여기 뒤에는 좀 살짝 조금 거칠고, 여기 앞부분은 살짝 부드럽고, 그래서 종이를 만져봐서 부드럽고 좀 거친 부분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종이가 원래 전지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사절 혹은 삼절, 팔절, 이렇게 크기만큼 잘라요. 그래서 종이를 자르게 될 때에 커팅을 할때 종이가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을, 여기 이제 이 끝부분을 한번 이렇게 해서 만져보면 살짝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포인트가 앞면이거든요. 뒷부분을 만지면 안으로 구부러져 있는데, 종이를 만지게 되면 이렇게 똑 올라와 있어요. 이 감촉. 요게 이제 앞면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구분법이 있고, 그다음에 종이를 연필을 이용해서 두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종이를 이렇게 해서 막 두드립니다.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래서 종이 두드리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오른쪽으로 좀 살짝 휘어져 있죠?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져 있죠? 휘어지는 쪽이 안면. 휘어지는 쪽이. 그래서 연필을 이렇게 좀 그냥 귀찮다 하면은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여기가 앞면이네, 앞으로 튀어나왔네, 이쪽이 앞면이네 라고 생각하셔서 종이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이거는 좀 팁인데, 또 종이 구별법은 뭐냐면은 팔을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종이를 구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요렇게 이런 거랑 요렇게 지금 보시면, 각도를 보시면 엄청 많이 구부러져 있죠? 이렇게 많이 구부려져 있는 게 뒷면이에요. 그래서 앞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살짝 이렇게 빳빳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이 같은 경우에는 구별법이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첫 번째, 눈으로 봐서. 근데 이거는 좀잘안 하고. 그 다음에 만져봐서. 부드러운지 부드럽지 않은지. 그 다음에 이렇게 휘어진 거, 세 번째는 종이가 휘어진 거, 네 번째는 연필을 두들려서, 다섯 번째는 이렇게 구부려진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구분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